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다들 집에서 우울해하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폴이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전시장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청담동으로 왔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지점이래요. 지프 청담 지점이. 또 지프 하면은 뭐예요? 모험, 안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드벤처 데이즈라는 행사를 한대요. 무려 1400, 500 뭐 이렇게 할인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매장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드벤처 데이즈가 뭔지, 그리고 시승까지 한번 하면서 오늘 한번 영상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네. 이걸로 하시죠. 지프에서 엄청난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할인하면 또 냄새 맡고 제가 달려오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오, 여기 뭐 판매하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뭐 저희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들이 여기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도 되게 반응도 좋고 고객분들이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에 관심도 많으시고요. 여기 공구 같은 것도 파네요? 네, 탈부착할 때 필요하신 공구들이 좀 있어요. 이게 있고 중에 하나고요. 여기 벤치도 있네요? 너니? 이거 벤치 아니고 이거. 일본 말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랑 일본 말 큰일 납니다. 립밤입니다, 립밤. 아, 립밤. 오, 제가 원래 차 볼 때 휠을 제일 많이 봐요. 원래 그렇죠. 남자분들 휠 좋아하시죠. 남자는 휠이잖아요. 그쵸? 신발. 유광이 좀 간지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이게 요새들 많이 좋아하시죠. 저희가 많이 전시를 못 해놨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정식 센터에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고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그 튜닝이 작년에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인기가 많이 올라가요. 저라도 사면 튜닝 할 것 같아요. 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지가 나죠. 그럼 제 오늘 여기서 요거 엑스라지 하나만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라지로. 네. 빨리 지금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드벤처 데이즈라고 도대체 저 할인한다고만 해서 딱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좋은 가격으로 모험을 즐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진짜 다리 아파가지고. 앉으십시오. 앉으셔도 되나요? 예. 튼튼하죠? 300kg까지 앉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 둘이 합쳐 300대는 줄... 이상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희 둘이 합쳐서 300대는 줄 알았어요. 네. 일단 어드벤처 데이는 프로모션 컨셉이고요.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셔서 모험을 즐기시는 얘기인데,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모시고 있어요. 또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149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1470만 원인데, 네. 가격이 좀 저렴한 차들도 네. 거의 비등하게 아주 많은 할인을 해드리는데, 네. 그 할인을 해서인지 요새 이 와중에도 방문하시는 분이 아주 많으십니다. 아, 진짜 코로나인데도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네. 비대면을 했을 때 네. 50만 원 뭐 추가 할인이 또 있고, 그렇죠? 네, 굳이 오지 않으셔도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 할인. 그래도 난 어떻게든 시승은 하고 싶어요. 전시장 오긴 겁나. 갑니다. 아, 가요? 네, 갑니다. 어디든 갑니까? 네. 어디든 간답니다. 저기 네. 오지. 네. 네, 다 연락 주십시오. 울릉도, 네. 제주도 연락 주십시오. 다 갑니다. 울릉도 조금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 그 사장님과 얘기 좀 해보셔야 되네. 뭐 최선을 다해보기. 울릉도 네. 조금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핸드폰으로도 구매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 핸드폰에 보시면 저희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시승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아주 알차게 잘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인가요?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그 랭글러 못지않게 저희 브랜드 대표하는 차고요.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네. 할인받고 나면 거의 그러면 최저 막 5,000대도 살 수 있는 거네요? 가능합니다. 하긴 싸네. 네. 그랜드 체로키라는 차는 미국에서는 되게 고급 SUV에 들어가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큰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네. 뭐 안전기능 같은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네. 차선 이탈,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싸게 파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네. 오늘 오전에 GV80 시승하고 왔어요. 아, 예. 진짜 강력하게 네. 이 차가 GV80보다 좋은 점. GV80보다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지프 그 자체는 4x4, 4륜 구동을 전 세계의 어느 브랜드도 저희 브랜드를 따라올 수는 없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GV80도 좋은 차지만 아무래도 그랜드 체로키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차가 그 3.0 디젤에 8단 미션을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세팅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워라든지 전혀 밀리지가 않고 가격도 지지지가 않습니다. 아, 가격은 저렴한 게 GV80이 제일 많이 팔리는 때가 네. 8천만 원 전후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또 상대적으로 저희 브랜드 또 많이 비교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시승한 차가 거의 9,000대였는데 네. 차라리 5,000대로 이거 사고 3,000으로 네. 뭐 할까요? 뭐 주식 투자도 하셔도 되고. GV80을 사서 시승까지 다 했어. 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써야 돼. 네. 시승용세까지 다 하면. 그러다 오늘 이제 지프로 왔는데 네. 이거 얼마야? 5,6천대면 삽니다. 네? GV80 보기 전에는 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아, 그거를 그 돈 주고 사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성비로는 저희 차를 따라올 수가 없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내년 후년에는 저희 차 많이 비싸질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 사서 내년 네. 많이 말했을 때 팔면은 네.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오, 일단 실내를 탔는데 역시 지프답게 강력하네요. 네, 저희 지금 타신 차는 저희 브랜드 중에 서밋이라는 차인데 네. 제일 그 하이레벨입니다. 아. 네, 그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네네. 네, 그 전부 대시보드도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넓네요, 넓긴 해요. 네, 그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전면부 라인이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예. 모든 시스템 방식을 터치로 했기 때문에 모니터에 다 몰려 있어요. 전면부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화려하게 하려면 화려하게 할 수 있겠지만 향후 벤츠나 BM 아우디도 다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런 것도 뒷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제가 아까 앞좌석 앉았던 자세 고정도 했는데 어우, 넓긴 넓네요. 시트 길이가 조금 짧은 건 아쉽네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발을 여유 있게 의자를 좀 작게. 돈 많으신 분들 이 차 타고 산길 한번 달리세요. 이 차가 제가 원하던 그 모양이에요. 지프 하면은 머릿속에 네. 딱 떠오르는 차. 뭐, 한 번만 이런 거 해볼까?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걸로. 네. 푸는 좋아했던 점이, 포르쉐랑 좋아하는 점이 막 뭔가 바뀌어도 사실 티가 잘 안 나요. 그렇죠. 개구리는 이런 네. 게 잘 안 변하잖아요, 아이덴티티. 이거 진짜 예쁘다. 아까 체로키는 이거였어요.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나. 그래. 뭐 이 정도면 그래 괜찮지. 가성비 막 가성비 생각하고 이렇다면 얘는 막 그런 거 있죠. 아, 이뻐서 사고 싶다. 아, 참 대박. 어, 이거다. 막 이런 느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성능이 다 뛰어난 차지만 네. 극한 오프로드를 뛸 수 있는 차는 이 마크가 붙어있는 차들은 극한 오프로드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차들이 갈 수 없는 데를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되세요. 마크를 네. 많이 달아줬구나. 만약에 이런 이제 군인들 보면 마크 많이 달으면 또 그렇죠. 뭔가 네. 잘 나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랩핑도 많이 하세요. 제가 원래 네. 운동한 몸이거든요. 네. 저랑 좀 잘 운동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잘 어울리세요. 키도 크시고. 혹시 네. 영업 좀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오픈카드를 보통 보면 위에만 이렇게 뭐 열리거나 그렇죠. 뭐 이제 완전 탈거라 그래서 저희 네. 표현으로 이제 그 문짝까지 뛸 수 있어요. 전면부 유리가 앞으로 접히고 문도 탈거가 되고 당연히 위 지붕도 다 뗄 수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네. 인치는 작은 것 같은데 뭐 타이어가 뭐 이렇게 굵어. 네, 기본적으로 와. 오프로드를 뛰는 차들은 예. 그 타이어가 아무래도 좀 헤비하죠. 발로 좀 참아도 되나요? 네, 차셔도 됩니다. 네. 더 세게 차셔도. 아, 신발만 갑시다. 아, 네. 여기 타이어는 들어있는 거예요? 네, 들어있습니다. 예. 실제로요? 네. 잠깐만. 그럼 이제 카메라 달려요? 카메라, 예. 아, 저 어떻게 열지? 잠깐만. 여시가. 남자리 차라서 힘을 넣는 거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쪽에서 안 보이셨는데 여기 손잡이가 있고요. 예. 이렇게 땡기시면 열리고, 예. 뒤로 들어가요? 아니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아. 요거는 이제 그 프레임 바디에 연결되어 있는 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만 메고 계시면 진짜 차가 굴러도 인사사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진짜 요 안에 뼈대가 또 있네요? 그렇죠. 진짜 튼튼하겠네, 네네. 이거는. 너무 튼튼해서 접촉사고 같은 게 나면 그쪽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미안한. 아, 진짜요? 네. 정말 그런 차량입니다. 지프가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예. 네. 튼튼합니다. 예. 그러면 진짜 V4보다 튼튼해요? V4. 절대 안 밀립니다. 아, 그래요? 네. 솔직히 붙은 누가 이게? 저희가 이기죠.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났어요? 2018년 11월 30일날. 아.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6시 15분경. 아, 네. 네. 수서경찰서에 모든 자료 다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냈습니까? 네. 네. 오, 구하셨어요? 사고 냈다고 좀 자랑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그 정도로 튼튼하다고. 아, 네. 유 경험자니까. 아, 이게 보시면은 네. 진짜로 네. 부대가 딱 박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프는 멀쩡하고 요 차만 완전 은색 차만 찌그러졌네요. 약간 SUV의 장점이죠. 차가 좀 높잖아요. 네. 그게 높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체가 갖고 있는 강성이 강해서 네. 이렇게 뭐 추돌이 일어났을 때 같은 위치가 부딪혀도 네. 상대방 차가 더 많이 다치더라고요. 지프는 흠집만 나고 여기 네네. 여기 이 차는 완전 반파가 되려고 그러네요. 네. 이 정도라고요?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요 사고 나온 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보면은 네. 그 상면부들이 차들이 많이 다쳤어요. 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바디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를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네. 꼭 설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하네요, 진짜. 요 소리만큼은 네. 오, 소리 좋아요. 나 이런 소리 좋아요. 강렬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뭔가 더 튼튼해 보이고 네. 네. 괜히 막 세게 닫아도 괜찮을 것 같고 부담 없고 남자는 네. 강함이죠. 제가 옛날에 벤츠 A클래스 네. 이제 첫 출시 행사 나왔을 때 네. 이런 거 수동 갔다가요 엄청난 네. 욕을 했어요. 진짜 엄청난 욕을 했어요. 벤츠 딜러분도 당황하시고 자기도 몰랐대요. 이렇게 네. 강렬한 줄. 근데 이 차도 그런 거를 해야지 하는데 이 느낌하고 어울려. 이 차는 자동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 차는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아. 나 싣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 팔 근육 있죠. 이 차 같은 경우는 네. 실내 세차가 가능한 차예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도 수동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뭐 배선이라든지 전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예. 그 물이 닿거나는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아, 실제로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 안에 있는 이런 부직포를 다 떼어내세요.
와, 저 여기 지금 딱 앉았는데 군대 생각나고 창문 여는 게 여기 다 있구나. 네,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을 탈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그냥 직관적인 차네, 그냥 완전히. 그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공조라든지 이런 거는 네. 그 메인 모니터하고 네. 이 아날로그 방식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요. 네. 네. 이 차는 그래서 뭐든지 자동이 없어요. 난 이 느낌. 이렇게 내려야지, 내릴 때는. 이 소리 이렇게 눌러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너니? 다시 어떻게 저 팔 어떻게 해요? 예, 다시 다 드시면 돼요. 뚫어. 저 제가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다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 저기 운전석, 조수석 다 탈거 가능하시고요. 열고 다니면 진짜 재밌겠다. 제가 이제 랭글러 오버랜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루비콘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도심을 좀 많이 달려야 되고 일단 오프도 전용으로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버랜드로 시승을 했어요. 제가 차를 타보니까요 차가 진짜 높아서 다른 차 천장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달릴 때 느끼는 감성이 뭐냐면은 내가 좀 강력한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네. 나만 괴물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나만 막 이런 느낌이고 다른 데는 다 평범한 차들이고 그런 게 되게 색달라요. 그리고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생각보다 핸들 느낌도 그렇게 빡빡한 건 힘들지 않으시고요. 예. 네, 앞차의 거리나 이런 게 네.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높다 보니까 잘 안 보이셔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앞에 6개의 전방 감지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들이 어떻게 해주나요? 소리가 나주면서 네. 거리에 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죠. 자, 이 차에 플러스를 밟아보세요. 플러스 거의 정지 상태에서 플러스를 밟으셔서 느낌 감기셨는데 흩날리는 느낌 있으세요? 전혀 없으시죠? 네. 참고로 이 차는 272마력에 40.8토크예요. 진짜로 요즘 좀 답답했거든요. 예. 솔직히 일집이잖아요. 저도 그쵸. 촬영 일집 이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헬스장을 운영을 해서 아 그러셨군요. 네. 네. 헬스장에도 지금 회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항상 속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타니까 장점이 요런데 이런 도심을 달리고 있는데도 좀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네. 그냥 어디 팔당댐 한번 찍고 오고 싶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차에 안 내려도 좋으니 그냥 달려서 드라이브라도 좀 하고 싶다. 좀 탈출 느낌 아시잖아요. 막 탈출하고 싶다. 답답하고. 저희 차의 매력이죠. 일단 이게 가솔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비가 한 어느 정도 나와요? 보통 이제 고정 연비는 있는데 보통 한 8km 정도 보시면 되세요. 대략 8? 네. 그 고속도로는 뭐 10km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공인 연비는 이제 10으로 되어 있죠.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제가 지프에 와서 물고 뜯고 맛보고 다 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이 차 계속 분한의 아르다름 국산차 살 돈으로 외제차를 살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아까 운전까지 해보니까 감성이 전혀 달라요. 일단 답답한 마음이 되게 없고 차체가 높아서 내가 위에서 다 아우르는 느낌 이런 기분까지 들고 되게 좋았어요. 제일 중요해요. 할인을 많이 하니까 4,000대 뭐 국산차 볼 거 있다 하면은 저는 차라리 지프로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즐거운 차를 타봤고요. 이사 제뿌리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오시는 또 이 시승 고객분들한테 예.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진짜요? 약속합니다. 약속한 거 말고 좀 큰 거 주시죠.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비대면 구매. 여기 버튼 있잖아요. 이거 눌러서 들어가면은 할인 금액 쫙 나오고 이메일하고 전화만 하면 되고 안전한 시승, 뭐 방문, 딜리버리 해드립니다. 일단은 차종 랭글러. 트림은 아까 탔던 오버랜드가 딱인 것 같아요. 오버랜드 강렬의 빨간색. 전시장은 이제 여기 아까 청담 전시장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름 쓰고 신청이 완료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연락이 오는 거구나. 굉장히 쉽네. 이렇게 해서 구매를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가능하네요.